뭐 어느 촬영장이나 뭐 안 그런 촬영장이 없겠지만 유독 굉장히 뭐 배우들끼리 친하고 그런 설정이라서 깜빵 설정이라서 더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이상육방이라는 방이 진짜 세트를 만들었는데 세트가 너무 리얼해서 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정말로 잠기고 전자 시스템 연출부나 몇 명 미술부들이 각자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걸 대야 열리니까 배우들 한번 들어가면 나가려면 저기요 해가지고 와 되게 리얼하다. 만수! 다 실제로 작동이 되는. 아니 근데 극단 생활하고 작품 했던 이제 그 멤버들이 다 그런 멤버들이라면서요? 같은 뭐 극단들은 아니었지만 대학로라고 크게 봤을 때는 다 뭐 알고 지내던. 아 원래 다 알고 계셨던. 그러니까 뭐 서로 다들 같은 처지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갖기 힘든 기회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초반에 우리 일리아가 이렇게 먼저 갔잖아요, 구치소 팀이. 재혁이는 거기 있었지만 이제 이상육방은 3화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일리아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여기는 더 책임감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서 우리끼리 소주 많이 먹었어요. 마치 연극 연습하듯이 좀 그런 분위기가 된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3화, 4화 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술을 먹고 나가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내고 나갔대요. 아까 옆 테이블에 계셨던 분 누구요? 봤는데 이미 계산하고 나가서 인사할 기회조차 알아보시고 팬분이 네,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티도 안 내고 그냥 야, 그게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네. 연극하던 사람들 만나서 막 다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선배 후배들 막 연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연극 배우들을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 만일 이번에 성공을 못하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연극판을 바라보는 감독님들이 좀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는 되게 고민이 많아서. 참 신기한 게 정말 열심히 해서 연기를 잘하는 거를 어느 정도 거기 소문이 나고 인정받고 하면은 언젠가 뭐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오더라고.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해롱이 네, 해롱이랑도 그렇죠. 친했다면서. 네. 근데 해롱이도 이번에 잘 돼서 되게 좋았겠네. 그렇죠. 아 그거 왜 있잖아 여기. 까리 뭐니 까리 니가 고필이냐? 생긴 거 아주 그냥 고갈비같이 생겨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붙어 오라고 고갈비 가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롱이는 뭐 그러니까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은 기회를 부르지만 그걸 지켜주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오~ 재능이 있으면 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회는 오는데 해롱이를 저는 더 좀 고무적으로 보는 건 얘가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오래 갈 거라는 거죠. 그 소지 있잖아 소지. 네. 걔 목소리 큰 애. 이름 한종이. 김한종. 라리안 무리야 온수통 준비! 라면 물! 온수! 아우 진짜 이 발성이 그 구수한 누룽지 사탕 같은 맛. 그렇지. 아 연기를 연기를 잘해요. 아 잘하더라고. 잘해요. 그 한종이가 아침에는 동대문에서 비료를 팔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비료를 팔고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너무나 따뜻해. 마음도 따뜻하고 선배들 대하는 모습도 좋고. 그 성사 씨는 요새 좀 걱정이 있으시다면서요? 어? 저도 연기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공연을 계속 했다 보니까 뮤지컬. 네, 저를 볼 일이 없잖아요. 나를 뭐 내가 모니터를 할 일이 없고 그렇네. 그래서 그냥 무대에서 뛰어놀기만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속에 이게. 오늘 100개 넘게 던졌으니까 이제 마무리 훈련해요. 더 던지면 어깨 무리 와요. 네 이번엔 뭘로 들어왔어? 엄마 수술비 없어서 저축은 해서 돈 빌렸는데 그거 못 갚아가지고요. 초록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교정본부 물건들은 이렇게 초록색이 많아요. 너 나가서 괜히 엄한 짓 하지 말고 나 나올 때까지 토익 공부나 하고 있어. 내가 너 고용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얘 또 보기 싫어해. 지금 성철이 마지막 거 보는데 쑥스러워서? 아 자기 모습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막 맨날 자신감 있게 연기를 했는데 보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도 계속 열심히 막
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운동한다고요? 어?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아, 이게 몸 좋더라고요. 제가 먹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도 막 잘 쪄가지고 그거 빼려고? 네, 그거 빼려고. 그래. 3시간씩? 근데 조금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강박증이 네. 그러고 보면 뮤지컬에서 어떻게 캐스팅이 되는 건지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경우는? 아,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경우는 그 신원호 감독님이 이번에 캐스팅을 하실 때 그 공연 쪽 배우로 캐스팅을 하시겠다라고 정확한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공연하셨던 분들이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같아서 저도 공연을 했었으니까 오디션을? 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와라 해서 오디션 봤었어요. 아, 오디션 봐, 보고 그래서 오디션 보고 그때 법자라는 역할 읽어보고 그래서 캐스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박혜수, 혜수도 왔었고 아 네네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해진 모양이야? 이제 아무래도 공연 쪽이 또 좁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신원호 감독님이 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다 몰랐어요. 서로서로? 네. 어머 되게 어렵겠다 만났을 때. 처음 리딩을 4명만 했거든요. 그 혜수 형이랑 규영이 형이랑 그리고 명 교수님으로 나오셨던 정재성 선배님.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선배님 계시고 저게 짐이 있어서 아, 저 사람 되게 궁금한 누굴까. 혜수 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형 뭐예요? 그래서 근데 바로 또 규영이 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이제 끝나고 이제 네,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됐다 이제. 그 당시에 신호동 PD님 방송을 누가 다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하고 싶었고. 아, 왜냐면 응답하라가 너무 잘 됐으니까. 아, 그렇지. 모든 배우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아, 선택받은 자들이. 저는 이제 드라마 또 처음이니까 아, 깜빵이 또 데뷔거든요, 드라마. 근데 아, 드라마를 처음 하는데 그래서 아, 근데 선배님들도 되게 힘들 것 같고 친해지기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청 반가웠겠다. 아, 막 진짜 미안이 막 엄청. 첫 드라마였고 이번에 첫 영화고. 네. 어, 좋네. 아, 진짜 아, 배우로서 뭐든지 처음이 진짜 잘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수정이도 어떻게 보면 형이랑 연배 비슷할 수도 있어요. 데뷔. 아, 경력. 경력이 어떻게? 수정이도 광고 모델. 캐스팅된 게 나는 되게 유치원 때인가 캐스팅됐다고 SM. 네, 제가 7살 때 캐스팅이 됐어요. 수정이야? 13살. 수정이네? 야. 외국 광고야? 와. 아, 너무 웅글거린다 진짜. 와,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여기서 진짜 잘했어. 야, 나 이거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 당분간 연애는 끝. 나 공부만 할 거야. 쓰레기 그만 먹을래. 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대답해. 차 찬다. 하나. 오! 오, 로미오와 줄리엣. 세상에,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던 애가 세상에. 영어 공부하던 애가 그렇게 커서.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고 전화 통화하고 하던 애가 이렇게 성숙한 이렇게 또 모습을. 애기가 갑자기. 훌륭하게 잘 큰 거죠. 아, 그 되게 오래 했구나 그러면 연기 때부터. 그러니까 연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주위에서 뭐 광고 모델이나 이런 거 해봐라 해서 그냥 의류 광고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계속 보다 보면 그 아까 혜수 형 그리고 승원이 형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다 10살 이상 나는데 또래랑 할 때랑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할 때랑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근데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연기적으로든 그냥 뭐든 약간 다 그냥 받아주는? 또래들끼리라면 남자 여잔데도 서로 약간 막 이렇게 견제하는 거 그건 참 솔직히 좀 불편하지.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요. 왜? 시원이 형이 약간 너랑 좀 경쟁하고 약간 좀 아니, 그래? 시원 오빠는 경쟁이 안 돼? 아니 경쟁이 안 돼? 너도 굉장히 삐뚤어졌구나. 맨날 그래요 저한테.